미하고 집어서 치하고 미하고 집으면서 미를 갖다가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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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도록 눌러. 그렇지. 그리고 내로 내려와. 처음부터 거기까지 이어서 한 다음에 한 가락도 배워갖고 가. 자진무리 자. 여기도
살아있게 하면서 그 여운을 유엔손이 받아줘야 돼. 띵띠디딘 가림 연결을 해줘야 돼. 그러니까 한사코 왼손이 바꿔.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동시에 하는 게 아니야. 오른손이 끝난 시점에 왼손이 딱 갖다 대면서 그 사이사이에 브릿지로 음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. 어? 그냥 왼손이 겉다리로 멋을 내면서 올려갖고 다니면서 떠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오른손의 다음 연 그 주법이 나올 때까지 그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. 그 브릿지를 다 해줘야 돼. 연결을 시켜야 돼. 그러니까 왼손이 바빠.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. 시간차로 이루어져.
듣고 나서 그 저기 뭐야 다음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사이사이로 들어가. 어떤 건 같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시간차로 이렇게 저기 뭐야 연주가 이루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뛰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느낌 오는 거야. 마지막 튕기고 나서 떨어지는 그 잠깐의 그 사이 자시다. 왼손이 살아있어요. 왼손이 기를 듬뿍 머금어갖고 왼손 손끝이 살아있어야 된다. 자 다시 그만 오늘 배운 거 뒤에 것도 애습을 해오라고 조금 해줄게. 자, 붙여서 거기 좀 다음 주에 배울 것까지 좀 해줄게. 애습도 해가지고 아니 애습 해오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익숙해져가지고 오면 레슨 받기도 쉽지.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아니야 저 늦은 자진 무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운 데까지 해보자. 시작. 수고하셨어요.